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유형은요, 좀 특이한 형태의 인수분해가 나와 있네요. 그치? 4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나중에 방정식 가서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 CF에서요, 상반 방정식.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요, 방정식을 처리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물론,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는 뭐야? 일단은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가 선결되어야 되는데, 근데 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을요, 보통은 잘 언급하지 않거든. 그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 근데 이제 지금 인수분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 상반방정식은 어떤 놈이냐면 이제 그 형태만 좀 익혀주자. 뭐냐면은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요, 개수들이 서로 똑같아. 개수들이 별별. 개수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개수들이 세모세모. 땡글매땡글매. 이렇게. 세모세모 할까? 세모세모. 예. 개수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형태의 식을요. 상반식. 상반식 이퀄형 붙이면 상반방정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인수분해 하라. 그런 문제. 그쵸?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자. 다음 중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왜? 아니, 상반식이니까. 봐. 가운데 거 누구요? 가운데 항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들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됐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만약에 이제 방정식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챕터 가서 이퀄 0 붙으면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맞아? 이때 풀이법은요, 이때 풀이법은 지금 미리 얘기해 줄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면 또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자, X가 0 될 리는 없죠? 0 넣어주면은요, 1은 0 말이 안 되니까, X는 0이 아니야. 따라서 양변을 X역으로 나눠줍니다. X역으로 나눠주면은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역수꼴. 양변은 지금 뭐야? X역으로 나누어줘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 이거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인수분해랑 똑같아. 그런데 방정식일 때는요, X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X역으로 나눠서 처리한다, 그렇게 처리했던 것. 왜? 상반식, 그렇죠? 개수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등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양변을 X로 나눌 수는 없지. 나중에 X로 나눠서 풀면 돼. 똑같아, 풀이법은. 근데 X로 나눌 수가 없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형태가 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X제곱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주어진 상반식을요, 개수가 대칭인식을요, X제곱 가운데 요걸로써 묶어주면은요, 이렇게 역수꼴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 요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 알겠죠? 다시 한번. 문제에서 equal 0이 있으면요, x는 0이 하니까 x제곱 나눠주면은 요식이 나와서 이후에 풀이는 이제 쳐다보면 되겠고, 알겠냐? 역수꼴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equal 0이라고 하는 방정식 상태가 아니잖아. 아닌데 이런 꼴을 갖고 싶어. x제곱을 나눌 수는 없지만 x제곱을 묶을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가운데 걸로 묶어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한다. 요렇게 정리합니다. 그쵸? 좀 어려우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만 돼. 자, 이제부터 출발해 보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묶어준 상태에서요, 안에 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짝꿍을 줘줍니다. 짝꿍을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짝꿍 이렇게 줘줍시다. 그쵸? 줘주면 다음 같아요. 안에 것, 빨간색 안에 거를 중괄호로 해놓은 다음에 요 놈은 X의 제곱 더하기 얼마야? X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요, 마이너스 4를 묶어주면요, X 더하기 X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아니,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그쵸?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알면 돼. 역수꼴인데 역수꼴은 곱이 일정하잖아. 그쵸? 따라서 치환할 거야. 누구를요? 여기 있던 x 더하기 x분의 1을요. x 더하기 x분의 1을 V쌤이요. 이거를요. 라지 A로 치환할게요. 그쵸? 치환해주면 요것도 치환해야 되는데 요거는 봐. 요건 언제 나오죠? A를 한번 제곱해보자. A를 제곱해주면요. X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한 다음에 두 배의 앞뒤 거 플러스 2가 있는 거니까. 그죠? 요 놈을 어떻게 치환 가능해? 2를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곧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역수꼴 만든 다음에 요거를 치환하는 것까지는 됐죠? 치환해 놓고서 그러면은 요 놈은요, 요 놈은 역수꼴이니까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냐고. 양변 제곱 제곱한 다음에 2를 넘겨서 요 놈은 어떻게 항상 a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가능하냐고. 됐어요? 이제 써줄게. 다음과 같으면요 x제곱 앞에 있고요 요 놈이 뭐라고? a제곱 마이너스 2고요 얘는 a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5니까 정리해주면 마이 프로 얼마입니까? 플러스 3.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누가? 요 안에 있는 놈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요거 인수분해 쉽죠? 3,1은 3 동부. 따라서 얘는요 x제곱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a는 돌려줘야겠죠. 그렇죠? a가 뭐 a가 사실은 x 더하기 x분의 1. a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돌려줘야 돼. x 더하기 x분의 1로 넣어주면요 다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3이는 3. 됐어요? 따라서 이제 다시 x 하나씩 분배해주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인수분해 끝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x 하나에다 넣어주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다음에 플러스 1 다음에 x 하나에다 또 x 두 개가 있으니까 제곱 하나 넣어주고 하나 여기 넣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치? 됐습니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인수가 되는 건요 액제 마액 뿌릴 요놈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번 인수분해 약간 특이한 인수분해인데 사실은 상반당정식에서 조금 어려워서 안 다뤄요. 보통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다뤄주는데 equal 0 이 상태에서는요 x가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눠주면 여기까지 왔잖아. equal 0에서 그대로 풀어서요 이거 0 되게 하는 거 0 되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랑 똑같이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쵸? 똑같이 정리가 돼요. 근데 인수분해는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등식이 없으니까 양변을 x적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형태는 오고 싶고 상반식이니까 이렇게 바꾸고 싶고 따라서 x제곱을 묶어주면 센스를 발휘할 수 있냐 이 정도까지 차이가 있고 사실상 원리는 같은 문제다. 그렇지?